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쿼트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세 가지를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하루에 스쿼트를 100개 하면 건강해집니다 라는 쇼트를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무릎이 불편하거나 아프셔서 스쿼트 100개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세 가지 운동 루틴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운동 하나를 스쿼트 대신 100개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루틴을 시간에 맞춰서 다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동작은 T 발란스예요. 똑같이 서셔서 한쪽 발로 중심을 잡으시고 한쪽 발을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힙 인지 접었다가 햄스트링 앞쪽 허벅지 느끼고 다시 올라오는 T 발란스고요. 두 번째 동작은 다 아시는 덩키킥 그리고 세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운동을 할 건데요. 40초 운동하고 20초 쉬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천천히 뒷다리를 들면서 상체 숙였다가 올라오시고 천천히 팔은 자연스럽게 달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앞뒤로 저어주시면 돼요. 밸런스 잡을 때 햄스트링과 앞쪽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배 힘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저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종아리에도 사실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잘하셨어요. 20초 쉬었다가 반대쪽 진행할게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중심 잡을 때 도움이 되게끔 너무 크게 안 움직이셔도 되고 살짝씩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갑니다.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햄스트링, 종아리 전체적인 다리 근육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려가실 때 힙 인지 접는 거 접으면서 엉덩이 들이마시면서 내려가시고 올라오면서 다 올라와서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덩키킥 갈게요. 자, 팔꿈치를 내리시고 편하시게 내리시고 다리를 뒤로 올려주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 힘 주시고 올라갔을 때 엉덩이 햄스트링 느끼고 내려오시고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동작을 할 때 얼마나 내가 내 근육을 충분히 쓰면서 느끼고 있느냐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이 자극이 아주 많이 와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 똑같이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 땅에 댔을 때 어깨를 땅을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시작할게요. 올라가셔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느끼고 내려오시고
됐어요. 자, 이제 누우셔서 브릿지 할게요. 다리는 편하게 11자 되게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누워주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 힘 주셔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릴게요. 시작할게요. 올라가셨을 때 엉덩이 조여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잘하고 계세요. 아, 잘하셨어요. 자, 우리 요거를 똑같이 요로 똑같은 루틴을 한 번 더 갈 거예요. T-밸런스 오른쪽부터 갈게요. 천천히 내려가서 엉덩이, 허벅지 지탱하는 다리, 발바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뒤꿈치, 앞에 발가락, 새끼발가락, 삼각형 중심 잘 잡아주시고 무릎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하체 운동 돼요. 잘하셨어요. 이제 왼쪽 반대쪽 갈게요. 머리 위쪽으로 누가 머리를 잡아당기고 뒤에 뒤꿈치 들리는 발 쪽으로 누가 당기고 위아래 십자가 모양으로 에너지를 뻗어주시면 돼요. 이제 덩키킥 갈게요. 자, 시작할게요. 위로 올라가셔서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진행하실 때 허벅지 허리 꺾이지 않게 복근에 힘 주시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반대쪽 갈게요. 어깨 조금 돌려주시고 바닥을 지탱할 때 어깨 눌러주시고 자, 시작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브릿지 갈게요. 어깨 넓이만큼 11자로 무릎 세워서 누워주시고 천천히 배 힘주시고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바닥을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천천히 꼬리뼈가 하나씩 닿게 내려오고 올리시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올릴 때 조금 한 번의 힘으로 내려오시고 골반이 너무 올라가지 않아요. 엉덩이가 딱 힘이 들어갈 때까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운동으로도 충분히 하체 운동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무릎이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쿼트를 못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하체 운동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